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직전인 지난 주말의 이태원. 거리는 할로윈을 즐기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건 실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리 두기와 같은 방역 지침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볼거리도 없고 집에만 있으려니까 힘들어서 거의 2년 동안 분주하다가 이번에 나온 거거든요. 백신 받았고 감기차가 시간이 안 되고 계속 더 심해질까 봐 걱정이 돼요. 이제 확진자가 더 많아지거나 해서 강화될까 봐 그게 특히 우리나라는 그 전에 감염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어떤 자연적으로 감염된 다음에 회복한 사람이 적어서 백신 접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감염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데 그럴 때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가 경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대부분의 나라가 방역 규제를 해제한 시점 직후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80% 접종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20%가 접종 안 한 거잖아요. 그럼 20%가 얼마냐면 우리나라 1,000만이에요. 1,000만 중에서 1만 명 확진자 나오는 거 금방이에요. 1,000만에서 2만 명 나오는 것도 금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더 문제가 되는 게 예전에 우리가 3차 유행 때 예방 좀 아무도 안 했을 때 1,200명 발생했을 때 중환자실 꽉 차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미접종자에서 만약에 확진자 1만 명 나오면 의료체계 붕괴예요. 문제는 중증 환자 수. 특히 고령자나 미접종자 사이에서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면 중증 환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의료진한테 도착도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이건 뭐 의료진들이 노력을 하나만 하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만들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의료체계를 확 확충을 해놓던지 아니면 그 숫자, 감당 가능한 숫자 이하로만 중증 환자가 발생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 위코로나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그 확진자 관리 또는 유행 관리 측면이라는 겁니다. 방역 1단계 완화 이후 코로나 중증 환자 수는 어떻게 될지 전문가에게 예측을 의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코로나19 중환자를 위해서 확보한 병상 수보다 이제 많아지게 되면 큰일이니까 얼마나 중환자가 발생하게 될지 미리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각각 보면은 11월 중순까지는 한 250분 정도 내를 유지하다가 12월 13일에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폭에 따라서 최대한 어떤 7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는 걸로 예측이 되고요. 음압 시설을 갖춘 중증 환자 병상 수는 현재까지 약 1000여 개. 그 가운데 400개의 병상은 이미 사용 중입니다. 만약 중증 환자가 700명을 초과한다면 현재 의료체계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2단계로 이행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확보된 중환자 병상이 차가고 있다면 그때는 멈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환자 병상이 80% 정도가 찼을 때에는 남은 20%가 차는데 걸리는 시간은 매우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80%에 도달하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저는 멈춰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 환자 70%를 감당하는 공공의료 병원의 중증 병상은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병원들한테 막 공간을 이렇게 막 넘어가서 감기 안겨가지고 중환자 수를 어쨌든지만 조금 퇴행책 분량을 늘려야 되는 제가 들긴 하니까 아무도 못 볼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식당을 폐쇄를 한 거죠. 식당을 폐쇄하고 중환자들을 만든 거예요. 코로나19는 간호사가 일반 환자보다 3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염병 전담 병상을 마련해도 인력이 없어서 거길 다 돌리지를 못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코로나 환자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가 없고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느라고 간호사들이 옮겨가면은 그 자리에 일반 환자들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가 없고 노동 조건은 더 열악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의료인력 충원과 국민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체념이라는 단어가 좀 어떨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그러면 분명히 증가될 거잖아요. 저는 이제 환자를 돌봤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확진자가 늘어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 사직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합해서 사직자가 680명이거든요. 그렇게 지금도 못 견뎌서 나가고 있는데 그때서야 만들고 개선하고 충원을 하면은 간호사들은 더 이상 더 버틸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